なる邪竜様、目覚めさせてしまうことをお許しください。5000년을 산 최강의 드래곤을 깨우는 한 소녀. 이 소녀의 이름은 레코로 마왕을 무찌르기 위해 용을 찾아왔죠. 그렇게 용은 레코의 음성을 듣고 엄청난 분위기를 뿜기며 눈을 뜨는데 야야야야야 와시와서는 타비타쿠나인자께도 뭔가 상태가 이상합니다. 네, 이 용은 고기를 싫어하는 초식용이었죠. 준내 세 보이는 이 용은 사실 5000년 정도를 살고 몸집만 오지게 컸지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뭔가 뻘하게 귀엽습니다. 용은 자신이 장수한 것 외에는 그런 엄청난 존재가 아니라면서 부모님이 걱정하실 테니 얼른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바로 탈룰라 시전해버리는 용. 레코는 촌락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도망쳐왔단 이유로 죽게 될 거라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게 레코는 마을 사람들이 마왕군을 막기 위해 용에게 제물로 바칠 목적으로 데려온 산 제물이었습니다. 아프다 이 캐라킹 오르시라사. 용은 계속해서 레코를 설득해보지만 레코는 그렇다면 자신이 죽어서 영혼을 제물로 바치겠다는 말뿐이었죠. 이대로 레코가 죽어도 상당히 곤란한 상황. 용은 일단 대충 둘러대기로 하는데요. 오누시노 타마시 나라 이마무 타베타 와시 호도노 리운이 나루토나 이키타 마마데무 타마시요 쿠에룬자 타마시요 타베라레토 소레데와 와타시와 자리오사마노 계속은이 나타와게 데스네. 뭔가 오해가 깊어져만 갈 것 같습니다. 일단 용은 밤길이 위험하니 자신의 등에 타면 마을까지 데려다 준다고 말하는데 동굴에서 잘 쉬고 있는데 갑자기 졸라 귀찮아져버린 우리 용짱. 그렇게 레코를 등에 태우고 날아가지는 못하고 아니 날지도 못하니 그냥 뚜벅이로 가버리는 우리 용. 그리고 금방 마을에 도착하는데 무난히 쓰이따라 강기의 사례다리 시작할까노. 역시나 사람들은 용의 모습을 보고 잔뜩 쫄아버립니다. 용은 자신이 약하다는 사실이 알려질까봐 두려워지는데요. 일단 최대한 위험있게 마을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봅니다. 오누시라가 코노 이케니에 오하콘다 무라노 모노도모가 코노 모노노 타마시와 수데니 이키나가라니시테 그라와세테 모랏타. 용은 일단 적당히 둘러대보는데 설마 이게 거짓말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하는 마을 사람들. 그 덕분에 잘 넘어갈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와타시와 텐가이 고도쿠 유에 가나시무 모노와 오리마센. 코노코 렌츄니 코노마마 타쿠스노모 너무 후안자나. 용은 레코가 걱정되어버리죠. 그렇기에 레코가 제물이 되어준 덕분에 마을에 위해를 가하지 않겠다면서 레코가 마을에 공헌했으니 레코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주 상냥한 용이죠. 그리고 마왕토벌에 대해서는 차차 생각해본다면서 어물쩍 넘어가보려고 하는데요. 독스데 아토 수백년 히키코모레바 도세 다레모 오보이테 이마이 사스가 마시다나. 그때 마을의 한 잼미니가 용에게 돌을 던지고 바케모노메! 요크모레 코노마시오 쿠토나! 금뚝 소년 라이엇은 마을 사람들에게 저지당하지만 얘가 던진 돌에 아파하는 용. 아니 얼마나 약한 건데. 이 마을 사람들 중 라이엇만이 진심으로 레코를 걱정해주고 있습니다. 제물인 레코를 매일 밤마다 끌고 나와 도망치는 것을 도와주려고 했죠. 하지만 레코는 그런 사실도 모르고 라이엇이 밤마다 자신을 납치하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레코는 드래곤의 권속이 된 몸. 저류사마오 그로스를 나라본 남피도 다리토모 요샤와시나이. 라이엇은 오히려 자신이 제물이 되어야 된다면서 레코를 대신해 제물이 되겠다고 말해보지만 소리니 아노 무스메와 이키니유토시테 사이오 노모노 타카네데 시이레데 키타노다소. 가치쿠자 아르마이시 そんな 약메노 타메니 우마레테 키타 인겐가 코노 요니 이제 타마루카. 용은 레코를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라이엇의 외침을 듣고 저 아이가 있다면 레코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 안심하고 동굴로 들어가자. 그리고 한숨 푹 자는 거야. 극강 아이 용은 그렇게 뒤돌아서는데 마모노가 야마카라 우리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수십 마리의 어둠 늑대무리가 마을을 습격해봅니다. 얘네들은 의지를 가진 분신을 소환할 뿐만 아니라 공격성도 강해서 상당히 성가신 마무리였죠. 우리 지읍밥 용은 바로 그냥 찌발릴 게 분명한데요. 바로 도망쳐야겠죠. 자류사마노 치카라가 아레바 간바레 자류사마. 아 맛있습니다. 보는 눈이 너무 많아버리는데요. 이대로 빤싸런 쳐버리면 약하다는 사실을 들켜버리게 했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그 순간 요모야 자류사마니 사키오 무케르도와 고야츠라니 손자요 유르시테이루 코토가 겐카이데스.
야, 망했습니다. 자칭 용의 권속이 되어버린 레코는 갑자기 각성을 해버리는데요. 와가미토 타마시와 자류사마니 사사게시모노 수데니 히토노미니와 아라즈 겐족타르 코노 와타시가 신진이 캐사테 그레루. 확실히 레코에게 마력 잠재량이 높았지만 용도 5천년 동안 살면서 거의 본 적 없는 거의 뭐 대마도사의 필적하는 마력 덩어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류사마노 치카라노 엘린 오모이 시르가이 유오노 오즈메 때나니? 손나노 시라나이? 그냥 지가 준내 센 건데 용의 권속이 되어서 힘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레코. 야, 이거 오해 어떻게 푸냐. 그렇게 레코는 모두가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마왕을 무찌르기 위해 용과 함께 모험을 떠나기로 하는데요. 만개츠 노바니 아나다사마노 치카라와 사이다이 도나르 요르노 도바리가 아나다사마노 츠바사 도나리데 하도우 마키오코스 데쇼. 아니 레코야, 얘 못 날아. 네 소욕! 졸라 만능의 우리 레코짱의 마법으로 날개까지 얻어버린 우리 용. 높다면서 아주 그냥 신이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레코가 날개를 만든 탓에 원하는 대로 못 움직여서 상당히 난감한데요. 레코를 보아하니 눈에 광기가 가득한 게 지금 당장이라도 마음을 무찌르러 갈 것 같습니다. 우선 용은 5천년 동안 쉰 탓에 세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고 싶다면서 직당에 둘러대는데 마왕군에 대항할 전사들을 찾으러 다른 마을에 들리자고 말합니다. 이렇게 다 이산 놈에 자류도 헨 너와자매 오하신이 오시스께도 너무 하야신이 나또르자로. 그렇게 레코가 찾은 마을은 북동쪽에 위치한 큰 도시. 그런데 도착한 마을은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모든 집이 불에 타고 있는 상황이었죠. 마물들의 습격으로 기사단들이 마물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라테노 마물을 가시다소 돌아온다. 이나 모두 기어오이. 화살은 용에게 돌아가고 기사들은 용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역시 레코가 나서줘야겠죠. 레코는 숨을 내뱉고 기를 모으더니 그냥 파 한방에 마물들과 화살들을 날려버립니다. 그렇게 마을로 내려가자 이 마을의 지휘관인 알리한테가 용에게 사과의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류토 쇼조요 この町を 救う ため 我々に 조력을 頼む. 그럼 온낙씨와 하나씨가 주지소잖아. 알리한테는 정중하게 부탁을 해왔고 이대로 마을이 없어지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용은 레코에게 토벌을 부탁하는데요. 자료사마노 고메레 도알아봐 가시코마리마시타. 우리 사룡못의 레코는 당연히 수락했죠. 이 마물들은 죽여도 뼈가 남아 해골의 마물로 변해버려 토벌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는데요. 제대로 없애버리려면 뼈조차 남기지 않고 토벌해야 했죠. 역시나 그런 조건은 용에게 너무 어렵습니다. 레코요 여이 단백로 기가이자가라 오누시 다게데 이때미루가여이 되기루나. 가시코마리마시타. 레코는 저런 하등한 마물들은 사령님이 직접 나설 가치도 없다면서 바로 그냥 토벌에 나서버리는데 아니 레코 너무 편하잖아. 그래도 우리 용짱은 5천년 산 짬바가 있었기 때문에 시체의 뼈를 조종하는 본체가 있을 거라는 것을 알아내고 그런 용의 말에 레코는 바로 그냥 마물들을 전부 정리하게 되죠. 그렇게 용과 레코 덕분에 마을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 아리한테 내와 이야스라시 시타요리가 이모하루 彼女가 레코를 引き取ってくれるのなら 와시모 안심시대 도옥스니 카일. 시간은 조금 더 흘러 체력을 회복하고 있는 용에게 다가오는 알리한테 용은 알리한테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자신이 약하다는 것과 레코가 자신의 권속이 아니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레코를 이 마을에 맡아줄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요. 신지라렌나 その娘の魔力は人間のものではなくて邪悪な魔性のものだ. 역시나 알리한테는 그 말을 믿지 않았죠. 그리고 용이 어떤 이유로 마왕한테 거스르는지 물어보는데 알리한테 입장에서 용의 존재는 수상하기 그지없습니다. 答えぬか? 愚かな 것이다. 마오様も 貴様には 이つも 置いていたという. 我が名 와리한테 마오様の 忠実なる 剣だ. 覚悟してもらうぞ. 갑자기 뜬금없이 커밍아웃 해버리는 우리 알리한테 자신이 마왕에 충실한 신하라면서 용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레코가 일어나서 공격을 막아보지만 아직 마력량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 교전의 마력을 다 써버려 알리한테에게 힘으로 밀려버리게 되죠. 그렇게 알리한테는 계속해서 용을 공격하는데요. 알리한테의 검은 약자든 강자든 일정한 데미지를 주는 특별한 검이었고 적을 죽이지 않는 정도로 저업할 수 있는 고문 무기였습니다. 그렇게 공격을 몇 번이나 받아버리고 기사마 本当に 弱いのか? 強かったら 特に ここからわしは逃げとる. 手荒な真似をしてすまなかった. 本当に弱いか試させてもらった. 네, 알리한테가 마왕측이라는 것도 사실 개구라였죠. 그냥 용이 진짜 약한 것인지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닌지 시험해보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人間相手にここまでもてあそばれるんだから事実なのだろうな. 試させてもらった.
같아. 그리고 알리한테는 용에게 함부로 자신이 약하다고 떠벌리지 않는 편이 좋을 거라고 말해줍니다. 이제 용은 레코의 터전입니다. 레코가 용에 대한 진실을 알았을 때 큰일이 벌어질 게 분명했죠. 게다가 용에게는 고액의 현상금이 걸려있었는데요. 약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돈을 노린 현상금 사냥꾼들이 용의 목을 치러올 것입니다. 그 말에 용은 아리한테 난투까지도 그래는겨나? 뭐 깜발해. 도시오무나사소자. 살아서 동굴에 돌아가긴 글른 것 같네요. 그래도 알리한테는 정체를 숨길 방법이 없는 건 아니라면서 한 물약을 꺼내어 보여주는데요. 그 물약은 바로 무려 마시면 육체를 젊게 만들 수 있는 약이었죠. 대단히 쓰르다! 이 물약을 먹은 탓에 우리 용짱은 걔 졸기탱 쪼꼬미가 되어버리는데요. 확실히 크기가 줄어서 존재감이 덜하긴 한데 용으로서의 위험은 어디 갔니? 일단 레코에게는 적당히 둘러대고 다시 모험을 떠나는 둘. 숲속에 들어가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문제가 하나 생겨버립니다. 니가 깨때까라 나가라 그 쇼크지 오시대 올랐나? 오나카가 쓰이테이르노데스네. 레코는 토끼를 잡아서 바치겠다고 말하지만 용은 초식용, 바로 그냥 쫄아버리는데요. 레코가 옆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마음껏 풀을 뜯어먹기도 눈치 보입니다. 그때 이 둘에게 말을 거는 남정네들 무히토리 이타토와 헤코노조지야 조토나 소비오 미니츠케데양하루 오토카게노 호모 미타쿠토네 시루이다. 누가 봐도 전투력 측정기로 보이는 도적들이 이 둘을 팔아넘길 생각에 신이 나 있습니다. 도려 코이스라 아지소리 쓰레뜨떼 야미이치니 하코비마쇼야. 어? 그래서 히토사라이카노. 게다가 납치해서 사람을 팔아버리는 개 악질 범죄자들이었는데요. 가만히 둘 수 없다. 일단 잡혀 있는 사람들이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시더라이카니요. 바로 그냥 손가락 한 방에 날아가 버리는 도적대장.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갇혀있는 곳까지 찾아낸 용은 일단 레코에게 사람들을 무사히 인근 마을까지 보내주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용의 목적은 따로 있었으니 레코가 이나이 이마자 약도한 신시대 쇼크지가 되기는 와 이야 오모타 도리도 독수자 우리 허당 용은 앞으로 레코와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사실은 약 한 5천년 된 드래곤의 이야기. 오늘 소개시켜드릴 애니메이션은 5천살 먹은 초식 드래곤 억울한 사령낙인입니다. 5천살 먹은 초식 드래곤 억울한 사령낙인은 이번 24년 4분기에 2기 방영을 하고 있는 작품으로 사람들에겐 최강으로 알려진 드래곤이 사실 졸라 약하다는 설정의 개그 판타지 애니메이션인데요. 용이 묘하게 귀여워서 킬링타임으로 재밌게 시청했던 작품입니다. 편당 10분 정도로 짧기도 해서 정말 가볍게 보기 좋은 작품인데요. 용과 레코의 케미도 귀여웠고 나중에 등장하는 등장인물과의 개그 요소도 꿀잼이었는데 여기서 재밌는 점은 용과 레코의 성우가 이유전기에서 상관과 부하로서 연기를 했던 적이 있다는 점이에요. 이번에도 비슷한 위치지만 개그 포인트가 가미돼서 또 신선하더라고요. 가볍게 보기 좋은 판타지 엔진을 찾고 계신 분들, 착각물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5천살 먹은 초식 드래곤 억울한 사령낙인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까지 부탁드립니다.